반갑습니다. 프로델러 K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기종 컬세어입니다. 컬세어2의 원조였던 F4U-1D 컬세어입니다. 이 제품은 아카데미에서 출시된 48스케일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아카데미의 금형이 아니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하비크래프트사에서 1996년 발매했던 제품 금형으로 1999년 아카데미에서 다시 데카를 바꿔서 발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2010년에 포장만 변경이 되어서 출시되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해 놓았던 프라모델의 더미에서 이 제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 영상과 연결이 살짝 되는군요. 결국 이 제품도 1996년에 금형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모형인들이 고전 기종으로 이 항공기를 조립하고 완성한 영상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카데미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카데미 제품으로 꽤 드물게 완성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러너인데요. 에이러너에는 동체 두 조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널 라인은 또렷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양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 부품은 동체를 감싸는 날개가 들어있습니다. 역갈매기형이라고 하죠. 역동적인 날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패널 라인 상태도 괜찮습니다. 기골에 대한 윤곽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 부품에는 엔진 덮개와 꼬리날개, 랜딩기어 도어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바퀴의 표면 표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꼬리날개의 그 표현도 아주 양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 부품에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엔진 덮개, 그 다음에 주날개의 보조 조정면들, 좌석 스위치 패널들, 그리고 엔진은 브레튼 휘트니사의 2열 공랭식 18기통 엔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위치 판넬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판넬의 스위치 상태의 표현 상태는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스위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 런너에는 4,000파운드 밤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료 탱크 부품은 사용이 안 되는 부품이고요. HJK 부품에는 프로펠러 두 개가 들어있고요. 로켓이 들어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약간 곡선미가 다른,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프로펠러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로켓은 5인치 하이 벨로시티 항공기 로켓이 8발 들어있습니다. 투명 부품으로는 캐노피가 들어있는데 전혀 어떤 금형 자국이 전혀 안 남아있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데칼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계기판 데칼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조그만 데칼들은 흰색이라 그런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잘라낼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한 장이 접혀있는 방식이고요. 펼쳐서 보는 방식입니다. 인쇄 상태가 아주 또렷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좋고요. 도색 정보들은 하단에 조그맣게 페이지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두 가지 형태로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 해병 항공대 제214 비행대 지휘관 그레고리 보잉턴 소령 탑승기고요. 두 번째 도색 정보는 1945년 벙커유 소속 항모의 미 해군 제84 전투비행대 110호기의 디자인입니다. 저는 첫 번째 디자인인 그레고리 보잉턴 소령 탑승기로 표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조립은 엔진 부분부터 조립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엔진 표면에 금형 자국이 좀 있기 때문에 다듬어 줘야 하는데 제가 쓰는 공구들은 모형 상가에서 구매한 도구들도 있지만 일반 공구 매장이나 철물점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모델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형상이 남게 되죠. 사실 이 옆면은 엔진이 덮어질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죠. 메탈릭 도료를 사용하기 전에 블랙 서페이스로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후방 엔진은 벽면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그린을 이용해서 도색을 먼저 해줬고요. 어차피 도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짙게 좀 어두워지긴 하는데 엔진의 가동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엔진을 모두 조립 후에 도색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방 엔진에 대한 표현을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방 엔진을 별도로 세부적인 도색을 하고 나머지 전방 엔진을 앞에다가 붙여서 그 이후에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결정한 부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도색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도색을 열심히 해주어도 전방에서 엔진을 바라봤을 때 모형에서 보이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 모형을 좀 더 완벽하게 표현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웬만한 것들은 생략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자신한테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엔진의 쿤 부위는 두색을 섞어서 메탈릭 그레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엔진이라고 모든 부분이 다 금속으로 한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다채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상력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전선을 집어든 이유는 바로 디테일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부품을 이용해서 엔진 부분을 좀 더 현실성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엔진 사진을 보면 엔진에 여러가지 금속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모형인들이 이런 실제 장치의 모형을 흉내내려 노력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그런 모형인들을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의 엔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선도로는 엔진 전면 콘 주위를 도는 관을 표현할 거고요. 접착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안착을 했네요. 다음으로는 실린더를 지나는 도관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와이어와 대략 비슷한 지름을 가진 드릴라를 선택했습니다. 모형에 자주 쓰이는 아주 작은 지름의 드릴라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핸드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려 했습니다만 구멍을 뚫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은 좀 크지만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구멍이 한결 쉽게 뚫렸고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도구들도 모형용으로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갖추고 있을 순 없죠. 엔진의 구멍은 뒤쪽 엔진은 상부와 전면 엔진은 전방 쪽에 각각 구멍을 뚫었습니다. 와이어는 잘 휘는 아주 가는 와이어여서 엔진 주변 도관을 표현하는데 수월한 과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와이어가 처음 작업했던 굵은 와이어와 연결이 되는 형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전 실린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어 압축되어 폭발하는 힘을 이용한 것이 이 왕복 엔진의 원리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을 드러낸 항공기가 몇몇 있는데 이번 이 모형은 외부에서 엔진의 일부분이 관찰되어지는 항공기입니다. 이번 이 모형을 통해서 언젠가 이 왕복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만져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럴듯하게 엔진이 완성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엔진의 일부분을 도색을 완료했지만 와이어 작업으로 인해서 추가 도색을 해야 합니다. 블랙 서페이스로 먼저 덮고 메탈릭 실버를 뿌려주었습니다. 좀 더 계획성이 있었다면 이런 세부적인 작업을 다 완료한 후에 도색을 해야 효율적이었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중에 뭔가를 계획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모형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자, 이제는 붓도색을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해버리는 것은 뭔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부분에 별도의 색을 칠해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연결된 도건에는 쿠퍼 색상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엔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추가적으로 도색으로 사라진 음영을 에나멜 워시로 살려내야겠습니다. 이전 모형의 제품과는 다른 퀄리티의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한 엔진에 코을 얹으니 더 매력적입니다. 엔진의 전면은 흡입되는 공기뿐만 아니고 각종 내부 물질에 의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 더욱더 실감나는 모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원래 색보다 좀 더 밝은 색 조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바래고 까진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역시 워싱을 통해 붓질한 부분이 튀지 않게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조립 후에는 보이는 것이 일부분이죠. 서페이서에 차폐를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칠하고 있는 이 흰색 서페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농도를 잘못 맞추면 실타래가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희석률을 높이면 이렇게 표면에 안착되기보다는 흐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른 색상의 서페이서보다 좀 더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서페이서를 칠해줍니다. 이제 내부에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해줍니다. 이 도료는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모든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색의 안목이 있다면 조색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색으로 몇 번 색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더군요. 아주 미세하게 조색한 색깔과 도색 후에 색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색상의 착시라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보면 내가 칠한 색상이 의도한 색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색과의 대비로 인해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자, 지금 하려는 작업은 좌석의 벨트입니다. 단조로운 좌석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엔진도 디테일업을 했는데 말이죠. 마스킹 테이프를 원하는 얇기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제품이 제 벨트의 버클과 하드웨어 부분을 대신할 겁니다. 아주 정교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만들 겁니다. 그냥 와이어를 구부려서 형태만 흉내냅니다. 작업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카메라 초점이 잘 안 맞았네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는 건 표면에 부착하기 쉬워서고요. 이런 방식으로 가슴 벨트와 다리 벨트까지 표현을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앞전 어느 영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좌석 벨트를 표현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정말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호일 자체를 제가 원하는 굵기로 얇기로 자르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고 다루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마스킹 테이프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짧게 나와있지만 이 과정 역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했던 와이어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의 결과물이나 이 작은 구조의 완성물은 완만한 각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모양은 얼핏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흰색 프라이머를 발라주었고 그 위에 벨트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벨트의 질감을 살려줄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결과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캐노피를 닫으면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만 공을 들여볼 것입니다. 이제 엔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조립한 엔진을 나셀에 장착을 해줍니다. 디테일업한 엔진이 잘 들어가고요. 나셀 덮개를 닫아주면 엔진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게 작업한 부분이 다 감춰졌네요. 계기판에는 데카를 붙일텐데 바탕색으로 흰색을 칠했습니다. 사이드 스위치 판넬은 블랙으로 처리하는데 설명서에는 흰색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련 사진을 찾아봐도 스위치 판넬이 흰색인 경우는 없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판넬이 분리된 것도 처음 작업해봅니다. 데칼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마크핏입니다. 웬만한 데칼 작업에는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밀착이 잘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된 데칼들은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두께가 두꺼워서 밀착성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칼들은 아예 접착성이 떨어지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데칼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데칼을 부드럽게 하고 접착력도 어느 정도 향상시켜줍니다. 이번 계기판은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탕색으로 칠한 흰색이 문제인지 데칼의 계기판이 좀 세밀한 느낌이 떨어지는지 좀 많이 불만족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사이드 판넬 작업을 할 텐데요. 사이드 판넬 스위치는 다행히 복잡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기 사진을 찾아보면 이보다 더 많은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는데 많이 축약했을까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현재 스위치에 몰두해야겠죠. 이마저 새로 직접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모형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들은 금손이라 불릴만 하더군요. 화면에는 생략됐지만 먼저 밝은 회색으로 드라이브러시를 해준 상태입니다. 꼬리 날개는 동체 조립과 함께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후크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도색을 추가로 해줘야겠군요. 계기판에는 건조된 이후에 클리어로 글라스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동체를 조립하기 전에 앞전에 완성한 계기판과 사이드 판넬 그리고 좌석을 부착해줘야 합니다. 물론 꼬리날개도요. 이 항공기는 앞에 메인 휠이 달려있고 지상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휠이 뒤에 달려있습니다. 메인 바퀴가 앞에 달려있으면서 프로펠러를 지상에서 닿지 않게 동체를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형상인데 그러다보니 메인 휠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개를 역갈매기형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인 휠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날개가 아래로 쳐졌다가 들어 올라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동체를 닫아주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앞에 시간들이 있었고 항상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다행히 동체의 맞물림도 훌륭합니다. 큰 단차 없이 잘 맞아떨어지네요. 그렇다고 맞물리는 접합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접합부를 다듬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다른 라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놓고 표면에 연마 작업이 가능하겠죠. 더욱 완벽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 저는 접합 부위를 따라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미세한 접합면의 굴곡들을 메우기 위해 정말 간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은 설명서 옵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레고리 보잉턴 소령 탑승기입니다. 보잉턴 소령기는 착륙장치의 색상도 두 번째 옵션과 차이가 나게 되고 외부 디자인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외부 무장을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 홈을 두 번째 옵션을 만들 경우 뚫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옵션이 더 매력적이기는 하나 두 번째 옵션의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저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두 번째 옵션에서 설명하는 무장을 그레고리 보잉턴 소령 탑승기에 선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증을 무시한 걸까요? 그렇다고 전혀 현실성 없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접착제를 확인하고 표면을 다듬어 주었으며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주변 표면과 함께 매끈한 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의 굴곡들과 캡들을 도색 전에 완벽에 가깝게 해줘야 추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저곳의 모형스러운 흔적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특히 엔진 낫살의 접합부는 너무 드러나서 퍼티로 메워주었습니다. 연마 작업으로 지워진 판넬 라인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도 프라이머 도색 후에 표면의 자연스러움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연마하고 프라이머를 칠해줘야 하겠죠. 도색 전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엔진 낫셀과 동체의 접합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엔진을 장착하는 낫셀의 돌기 안쪽에 엔진을 위치시켜야 하는데 바깥쪽에 부착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했다는 안타까운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이렇게 동체와 엔진 낫셀을 결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지요. 계속해서 동체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제품의 설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설명 없이 과정만 보여드렸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착륙장치가 장착되는 부위에 도색을 해주고 조립합니다. 이 역동적인 날개의 조립성은 훌륭합니다. 이전 작업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날개를 동체에 얹었고요. 우리의 콜세어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조립에 크게 두 가지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타미야 시멘트고요. 또 하나는 타미야 S타입 부수지 접착제입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이 이런 모형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색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색 없이 조립만으로 괜찮은 모형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도색을 거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형과 환경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도색이 필요 없는 그런 모형이 몇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제품은 플라스틱 색상이 도색에 좋게 밝은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레이 계열 항공기가 아니고서는 모양이 살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접착제가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접착제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캐노피에 마스킹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라이트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 하나가 마스킹 작업의 주요 도구입니다. 빛의 투과 상태는 캐노피의 굴곡을 살며시 드러나게 해주고 이 굴곡에 따라서 날카로운 칼로 마스킹 테이프를 베어줍니다. 물론 이런 캐노피 마스킹용 테이프가 따로 존재합니다. 투명해야 하는 부분만을 딱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의 캐노피는 작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창문이 매우 많은 투명 부품의 경우 정말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미세한 창들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초집중을 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조립 단계는 끝났습니다. 좌석과 엔진 부위 그리고 하부 바퀴다리 베이는 모두 마스킹을 해준 상태입니다. 표면에 서페이스를 칠하면서 샌딩한 부위의 이상 유무를 같이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항공기 표면에 판넬 라인을 따라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 항공기는 기골에 따른 리벳 자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형이 이런 세부 부분까지 표현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케일이 큰 모형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직접 만들어주면 모형이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 도색과 웨더링을 통해서 간단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기의 외부 색상은 크게 세 가지의 색상 종류로 도색이 됩니다. 각 색상 간의 경계를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도색을 일단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경계면의 색상 부분이 명확하게 생성이 됩니다. 역시 상부의 도색도 경계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이비 블루가 워낙 짙다 보니 상부의 판넬 라인 음영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음영 라인이 비추도록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3단계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물이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경계가 너무 뚜렷한 것이 이질감이 느껴져서 이 상태로 도색을 기본 도색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취향과 느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경계면을 갖기 위해 경계선을 따라 다시 스프레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계면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실제 항공기도 이런 부분에 마스킹 작업을 하면서 도색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손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살려 도색을 하는 것이 저는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 팁에 경고성 노란색을 칠해줍니다. 흰색 베이스에서 칠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단조로운 날개 상부에 좀 색다른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각 면들이 일률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환 작업이나 새로 부분 도색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날개 상부를 부분적으로 색상에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색상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 진한 정도를 떨어뜨려 고무 부분 마스킹을 해가며 도색을 해줬습니다. 날개의 리브 부분에도 튀어나온 부분의 안쪽에 스프레이로 밝게 칠해서 음영을 높여주었습니다. 동체의 여기저기도 색상을 밝게 하여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도색을 덧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표면의 단조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좀 더 실감나는 모형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도 노란색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블랙으로 도색을 해줍니다. 프로펠러의 날개를 제외하고 중앙 부위는 색분화를 해줬는데요. 블랙 베이스에서 실버를 뿌리니 더욱더 금속성이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휠은 간편하게 운영자를 이용하여 도색을 했습니다. 칠함에서 벗어난 도색은 나중에 웨더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족했던 날개의 도색 웨더링 표현을 해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날개 구조물을 따라 리벳 자국을 표현한다면 훨씬 더 사실감이 넘치는 완성 표면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도색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내보고자 합니다. 항공기 구조적인 부분을 상상하면서 표면에 흰색을 도색한 베이스 도색을 사용하여 이것저것 명암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명암 도색을 통해 빛바랜 부위를 표현하고 날개 형태를 더욱더 명확히 해주면 이후 도색이 완료되고 그 위에 웨더링을 할 때 조금 더 작업 시간을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뿐만 아니고 동체의 각종 판넬 라인을 포함하여 마찰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의 마모를 미리 표현하여 웨더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과하면 워싱을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체 상부색인 네이비 블루에 클리어를 섞어 투명한 도료를 만들어 방금 표현한 음영 도색 위에 덧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아래의 음영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강도도 주변 도색과 어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날개 하부도 미디엄 블루에 클리어를 섞었습니다. 강했던 음영 도색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도색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음영 효과를 얻었습니다. 데칼을 부착하는데 데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칼 부착면의 접착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데칼 자체의 질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칼이 마르면서 가장자리부터 표면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들여 이 데칼을 붙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일부는 훼손되기도 했고 흠집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통해 심각한 데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완벽한 데칼의 고정과 밀착은 데칼을 따뜻하게 하여 정착액을 발라 작업을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결국 표면에 헤어드라이기 바람까지 쐬어주어야 했었습니다. 데칼의 표면에 다시 클리어를 뿌려서 표면의 일체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표면 위에 판넬 라인을 따라서 에나멜 워싱을 발라줍니다. 홈 안에 충분히 워싱액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워싱액이 어느정도 마르면 에나멜 신너를 묻혀서 표면을 잘 닦아주는데 닦아줄 때도 항공기 진열 방향에 맞는 바람 방향을 생각하며 닦아줍니다. 다음으로 표면에 도색의 해짐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판넬 라인의 가장자리입니다. 이 가장자리 부위는 판넬을 열고 닫으면서 도장에 해짐이 발생할 것이며 상부에서 작업이나 항공기 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인원에 의해 가장자리부터 빠르게 도장이 닳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고를 따라 박혀있는 리벳의 헤드에도 마모의 흔적이 생길 것입니다. 앞서서 리벳 자국을 도구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기고를 따라 리벳의 해짐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리벳 자국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동체도 마찬가지로 부위의 상상을 하며 마모를 표현해줍니다. 프로펠러도 역시 많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마모의 흔적을 스폰지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무리로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 더 긴 마찰 흔적을 표현해줬습니다. 날개의 표면은 단순히 실버의 금속성의 마모도 있겠지만 원래 색상이 엷어지면서 닳기 시작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연한 블루 계열 색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판넬 라인 기준으로 표면을 향해 도색이 달아짐을 표현을 했습니다. 표면의 도색의 웨더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일로 살짝 워싱을 해 가기로 했습니다. 판넬 라인의 도드라진 표면을 오일 도료를 사용해서 안정시키고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날개의 보조장치들에는 그리스나 오일이 스며나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동을 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표현도 지나치면 안되겠죠. 하부면에는 동체의 상부에서 흘러내린 각종 오물자국이 모여 흐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국이 지면의 먼지들과 섞이면서 선명한 자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를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더 현실감이 살아납니다. 기총이 장착된 부위에도 화약에 의한 그름 자국이 항공기 진행에 따라 길게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하부에 바퀴다리 도어와 휠을 장착을 하고 외부 연료 탱크와 무장을 장착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라이트 부분은 도색 후에 클리어로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작업은 최종적인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작업 과정에 많은 것을 담았더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욕심이었는지 설명이 잘 되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취미생활에 시간은 필수인 부분이나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항상 쫓기며 작업을 하다 보니 완성물이 기대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생겨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꽤 많은 과정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고 댓글을 남기시는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 약간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